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5시 20분까지 끝냈습니다. 가자. 올라갔다 가네요. 오 씨. 오 씨. 오 씨. 몇 시야 지금? 7시 11분. 아, 7시 11분. 아, ET7 let's go. ET7이야? 아, 개쑥노. 아, 오늘도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. Every Thursday 7 AM. Let's go. 오늘은 이제 헤어롬극장에서 만나가지고. 반얀트리가 터가 좋네, 확실히. 남산 둘레길 이제 두 바퀴 한 12km 정도 되는 거를 한 5분 30초 밖에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1시간, 여기 8시 20분까지 다시 돌아와야 돼갖고. 거의 1시간 10분 안에 이제 12km를 뛰어야 돼가지고. 한번 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라톤 뛰고. 마음에 안 드시고. 형. 뭐가? It is summer. Today is Thursday. 시작 시작. 가볍게 해서. 저기 공익 아니에요? 어떻게 그래? 아 씨발 또 공익수를 줬나 보다. 당연히 공익이에요? 아니야. 나 내 인생 최초 남산 둘레길 두 바퀴 만 원 인원이 7시 여기 나와가지고 일단 대단하다. 3km 했고 다시 돌아가는 거 한 바퀴 그렇게 한 번 더 갔다 갔다 12km. Let's go. 아, 차량 끝까지 가야 돼. 끝까지 가야 돼. 오년에 나한테 그 왔다고. 5km. 5분 7초. 아 너무 잘 뛰어. 신발이네. 혹시 잘생긴 사람들 신는 거랑 빠른 애가 신는 거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하다. 존나 간지나고. 본인 알아요? 본인 잘생긴 거. 아, 그래 저는 거. 여기서 뭐해? 자, 좋다 막 갔다. 6km. 펌프에서 5분 20초. 이제 확실히 10km를 뛰니까 여기 원래 남산은 진짜 딱 한 바퀴 뛰면 막 되니까 갖고 별로 페이스가 10초 15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 진짜 힘들어서 못했는데 이 몸에 부담감이 없네. 루이가 얘기한 게 뭔지 알겠어. 내가 이미 5895m를 가니까 설악산이 막 귀여운 거야. 원님 오늘 처음 같이 뛰는데 어때요? 아 너무 좋은데요? 좋아요? 네, 전 남산을 이렇게 처음 뛰어보는데 아 빡세긴 한데 되게 좋아요. 마라톤 준비한다면서? 네, 내년에. 목표 시간 있어요? 4시간 안에? 4시간 안에? 네. 아니, 무조건 들어올 것 같아. 엄청 잘 뛰네. 뛰는데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? 아, 따로 없어요. 없어요? 네. 그냥 잘 뛰는 거? 어. 아, 또 마지막 3km.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5시 20분까지 끝냈습니다. 가자! Let's go, team! 와, 대단하다. 와, 기운 진짜 잘 쓴다. 와, 이 세 명, 돼지들이. 어떻게 이렇게 잘 뛰지? 좋다고, 이슈, 하이데. Come on! 가자, 빨리, come. 한 바퀴 다 뛰고 좀 갔다가 돌아서 활 쏘는 거 구경하고 있어. 아씨, 그래도 좀 더 와야죠. 오, 주타 났다. 제일 빨개진 거. 내가 제일 빨개지 않아? 왠지 거의 화상 입은 거 같은데? 원래 뛰면 눈 존나 빨개지잖아 맨날. 자, 딱 12km 평패 5분 3초인데? 이제 잘못된 거 아니야? 와, 딱 1시간 걸렸다. 케이던스 169만 뭐야? 좋은가? 되게 나쁘지 않았어. 오케이? 많이 좋아졌어. 저번에 150몇. Easy business good. All the way. 원팀 원드림 볼레 아 동서 어딨어? 오 남산 타이거. 근데 이 새끼 이러다 갑자기 그냥 하면서 달려들 것 같아.
오 예. 오 예. 잘못하는 것 같은. ET7이요? 예. It's busy. 너무 squeeze. 와 근데 진짜 존나 힘들다. 두 바퀴는 이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었어. 와 달라 보여. 같은 길인데. 맞아 두 번째는 길이 좀 달라 보여. 더 길, 더 희한해. 왜 더 길고 그쵸. 오르막이 왜 이렇게 높지? 아. 아니 나는 장훈이 혼자 막 병신이 막 존나 치고 나가는 거 그때가 제 지금 음악 도핑 오지게 한다 그래서 근데 100% 이따 퍼질 거 그랬는데 1라 끝나자마자 휴 도핑빨 1라운드. 아, 오케이. 아. 느꼈어. 아 까쳤다. 기훈하고 루이는 와 진짜 잘 뛰는 사람들은 더 잘 뛸 거 아니야. 더 잘 훨씬. 아 말도 안 돼. 진짜 말도 안 된다. 이거 막 세 번 네 번씩 하세요. 마라톤 준비하시면. 3회전 4회전 몇 번 몇 번 펜스? 아 나 못 하겠다. 나 마라톤 안 하고 싶어 갑자기. 아 막 가네. 딱 12km 됐어. 인포 잘 뛰었다. 뭔가 조금씩 느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늘고 뛰는 것 같기도 하고. 많이 늘었어? 네. 많이 늘었대. 루이가 불타는 그런가. 형이 원래 마지막 헐떡거리 한 바퀴 할 때도 이미 헐떡대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진짜 그 마지막에 원익이 딱 그 뭔가 풀 때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이거 멈추면은 진짜 그냥 병신 새끼다 이런 마음으로 존나 뛰었어. 둘은 막 치고 나가고 있고 나 원익을 따라잡아야 되니까. 와 근데 계속 꺼지고 싶은 거야 내 몸이 막. 근데 내가 진짜 이거 멈추면 이 개병신 이 11년 12년 동안 운동한 거 다 개병신이다 이러면서 진짜 엎어진다 이러면서 진짜 딱 한 시간 뛰었네. 이거 챙기느라고는 늦게 나왔어요. 죄송합니다.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? 어르신 스웨덴서 100마리 지금 다 개병신 됐다고. 왜 이렇게 죽으려 했습니까? 이거 근데 뭐냐 한 명만 못 먹어. 8개 가위바위보. 자 먹자. 그 못 먹는 사람이 저 쓰레기까지 싹 다 버려주게요. 뭐 하는지 알죠? 오케이 꼴찌가 진짜 재수 그냥 다 터는 거야.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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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피고 있는데? 피고 있는데? 가위바위보. 오! 야! 그냥 멋있게 안 먹는다. 아니 넌 늦었어. 보여줘라. 보여줘. 그냥 죽여. 나 먹을 거야. 안 냄지가 말고. 닥터 유. 닥터 유 루이. 닥터 유 루이 마른 사람. 아 루이 코드 아니야. 어제 루이 코드로 하나 샀지. 아 소상공인의 사랑해주세요. 나도 소상공인이었어. 나도 먹지 마. 근데 어제 창규가 소상공인 사랑하자면서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그러던데. 감사합니다. 역시 박태우 까먹고도 역시 갔다 와. 왜 이렇게 난 유난히 이렇게 여기 빨개지지? 얼굴이 이래? 거기 마라톤 대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? 그냥 다 잘못돼 있죠. 나 그거 봤어. 그 마라톤 끝나고 거기 종합운동장역 막 다 똑같이 근데 진짜 그 맞춰서 내려가는 것처럼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. 근데 막 웃던데 서로 이렇게 보면서. 그럼 다 해? 다 해? 가위바위보? 혹은 먼저 살 사람을 고르고 호박을 할 사람을 따르고. 오케이 오케이. 한 사람이 수육 두 개. 갑자기 6만원? 오케이 오케이.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. 오 좆대박이다. 와 씨.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. 오케이. 단백질 씨발.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. 아 6만원.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. 우와! 안 내면 지금 가위바위보. 수육! 수육! 오빠? 그러면 너 인생 거의 나가리야. 너 시그니에 드림밥 먹는 거야 오늘. 야 성공한 삶이다. 7시에 러닝 12km 뛰고 시그니에 드림밥. 야 안 내면 지금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지금 가위바위보. 예! 아! 안 내면 지금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지금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지금 가위바위보. 오케이. 에이. 오, 지금 또 구역질 나올라 했다. 과연 누가 수유를 외칠까? 몸이 죄송해요. 안 냄지가 가위바위보. 아, 이긴 사람. 야. 수유. 어, 어. 오. 미안해.
이곳이 바로 철콩이의 맛집 하동진. 예예 yeah, come on come on yo. 계속해야 그냥 똥똥이야. 계속 안 해서 저는 적자거든요 사실.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연속으로 존나 지고 아 이거 더 이상 안 하겠다 지금. 그러면 안 돼. 근데 이건 계속해야 돼. 난리치고 네. 그러니까 내가 난리치기 전에 걔 그러니까 이러고 들어가야 돼. 딱 끝나고 우리 저기서 디저트 먹으면 되겠다 이마트에서. 또 해? 아니야 물어봤어. 어차피 공짜잖아. 나 돼지국밥 못 먹었고 돼지국밥 못 먹어요? 내 스타일 아니야. 본인 생일 언제예요? 11월 20일 알아버렸네 씨발. 지나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. 귀엽네. 괜찮아. 귀엽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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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천재야. 아 근데 레이저 하러 가는데 빡. 아 이거 겨드랑이만. 아, 겨드랑이. 사장님 저도 이거 열어주세요. 바꿔요? 감사합니다. 오. 진짜 개 먹고 싶었어. 사장님들 감사합니다. 사장님들하고 같이 앉았어. 정상이네. 불편한 자리네. 이 소스가 존나 맛있다 그러는데. 나도 그 유튜브 보면서 진짜 맛있겠다는 했어. 여기 나. 그 영범님 유튜브에서. 영범이가 안 봤구나. 아 그게 여기야? 와 진짜 맛있네. 이건 진짜 돈 주고 먹을 만하다. 남의 돈. 찍은 거 아닐까? 더 맛있는 거 아니야? 애기 형 정도 그 원래 안양군이세요? 아 원래 대구 사람인데. 좋겠다. 사투리 좀 잘 써요? 아, 사투리가 더 편하죠. 네. 전 서울말 쓰고 있는데 서울말이 100% 못 써요. 전 성산에 갔어요. 아 원래 외국에서 태어났어요. 몽골 몽골? 네. 근데 그 유튜브한테 그 뭐 유학 갔다 오셨나? 아니 몽골이 오래 나온다. 하프 몽골이에요. 네, 최근에 그거 외국 필리만자로 거기로 가고 외국을 되게 자주 나가셔가지고 그냥 부자여서. 어. 장유 안 가죠.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. 나이가 어떻게 돼요? 93년생. 형 동갑이네. 진짜? 근데 동아시죠? 슈기는 너무 욕을 너무 많이 해. 근데 애 괜찮지? 그런 게 아닌데요? 오늘 욕을 너무 많이 해. 아, 욕을 너무 많이 해. 슈기 쓰고 싶지. 왜 웃어요? 피 지는 게 진짜 열받아. 이유는 뭐예요? 아, 너무 피곤하다. 얼굴이 좀 부어있지 않아? 빨간데? 빨개. 아침에 달리기 1시간에 그거 12km 뛰고 나서 마트에 간다. 와. 그거 끝나자마자 허리 치료 받고 청소하고 박스 가서 청소하자마자 다시 지금 이쪽 종로 쪽 와서 이태리제 먹고 말을 못하겠네. 맛은 그렇지. 맛은 나 말해서 뭐. 근데 완전 그 이태리 맛처럼 엄청 짜게는 안 하고 쫀쫀하면서 딱 적당한 짠 맛. 좋아하는데 여기가 거리가 뭐 먼 거리는 아닌데 근데 이렇게 뭔가 종로 쪽을 막 자주 오는 일은 없어가지고. 근데 오랜만에 형이랑 저번에 연락하다 형이 얘기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러 놀러 왔는데 아, 오늘 내 몸 상태 진짜 박살나네.
되게 예쁘다. 각자 있어. 그럼 뭐? 오. 응? 잘못했어? 그래도 계속 찍지 마. 근데? 가는 길에 카페 갔다가 또 카페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먹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. 오늘 도저히 내 몸이 내 몸 상태가 아니야. 너무 졸려갖고 잠들어버렸네. 바닥에 누워있다가. 오늘 저녁은 김밥 앤 라면. 대답해 제이짜. 아주 아침부터 점심 저녁 끝까지 다 면으로 가네. 아침에는 고기 국수 먹고 점심엔 파스타 먹고. 반죽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. 조절하고 이 계란 넣는 타이밍만 안다. 아, 오늘은 완전 자기가 신라면 완전 오리지널 스타일로 손가락 조심. 효과에 안 했는데 그만 그만. 만든 라면 평가해줘. 꼬다리가 제일 맛없는 부분인데. 맛있다. 우마 우마. 확실히 파 들어간 거 맛있다. 배불러봐. 아, 오늘 면치기 오셨다. 이제 갈게요. 작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